그래서 생성이 되는 그 파일들을 보시게 되면 전체 모드로 사용하시면 시스 사용자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일명이 앞에 시스 언더바 뭐 CRT 언더바 객체명 이런 식으로 붙거나 all 언더바 CRT 언더바 객체명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디렉터리를 만들어 주거나 유저 이중화 신호님 뷰나 뭐 프로시저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인덱스 각각의 객체들을 생성하는 그런 생성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 열어보시면 실제로 크리에이트 뭐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스페이스 하는 이런 구문들이 다 지저, 그 설정이 돼 있다 추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모드로 에이스포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사용자명 언더바 CRT 언더바 객체명 이런 식으로 아까 추출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사용자가 생성한 테이블, 인덱스, 포링키, 트리거 같은 이런 객체들을 추출할 수 있는 추출한 그런 생성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 객체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명 언더바 객체명 언더바 CRT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 모드로 출력했을 때는 CRT 언더바 그 객체명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었고요. 내가 어떤 특정 객체 모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객체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언더바 객체명이 앞에 붙고 CRT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고, 아, 이게 사용자 모드로 받았거나 객체 모드로 추출했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런 생성 스크립트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그런 생성 스크립트들을 자동 한 번에 다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쉘 스크립트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run_is.sh, run_is_con.sh, 뭐 fk-index 관련된 여러 개 이제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run_is, 그러니까 run_is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run_il이라고 붙어 있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IS라고 하는 거는 ISQL을 실행하는 스크립트였죠. IL이라고 하는 거는 iLoader를 실행하는 스크립트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IS가 붙어 있는 거는 ISQL을 통해서 어떤 객체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가 run_is가 붙어 있는 그런 스크립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L in, IL out. 이거는 우리가 iLoader 때, iLoader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때 사용했던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그 실행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 할때 사용을 하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L in을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았던 모든 데이터 파일들을 이용해서 아이로더가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L out을 하시게 되면 DB에 있는 모든 객체들,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중화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인덱스를 생성하고, 포링키를 생성하고, 어떤 제약 조건들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그 export.properties에서 이 2페이지 스크립트라고 하는 2 언더바 페이지 언더바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 값을 on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고 딱두 개의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run underbar is.sh라고 하는 스크립트하고요. run underbar is underbar con con.sh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 정보는 다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뭐 포링키라든지 뭐 인덱스 이런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 이쪽 그 con.sh라고 하는 스크립트에서 생성이 될수 있게끔 실행이 될수 있게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값이 on이냐 off냐에 따라서 이런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의 파일에 포함이 돼서 하나의 스크립트에 포함이 돼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